오늘 보여드릴 원룸은 지혜의 집. 예, 이게 좀 차이 나는 점이 있다면 3년 동안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들어가시면, 네, 꽤 넓은 공간이 나오고, 또, 모든 것이, 깨끗하고 깔끔한 침대가 놓여져 있고, 옷장이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욕실로 들어가 보시면, 예,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. 또 베란다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. 주방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. 네, 보시면 이렇게 환기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. 네, 이중창이 되어 있고요. 냉장고도 또한 세 분이에요. 예, 지혜의 집입니다. 지혜의 집. 빈방점 co.kr에서 지혜의 집 클릭해 보시면, 검색해 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